그랭과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2. 자, 김도욱 오늘 굉장히 좋은 경기력으로 아직까지 세트 상의 패배 없이 경기 잘 풀어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좀 특이한 심시티죠. 보통 이제 보호구에 바짝 지을 경우가 많은데 또 이번에는 또 어떤 특이한 빌드를 할지 좀 궁금합니다. 사진 컨트롤 허리 허리 어? 하? 어? 하? 이? 어? 오 두기 병영도 늘렸습니다. 트리플 봐봐. 야, 화끈해. 김도욱의 빌드 선택이 아 너무 좋네요. GS1을 우승할 때 그때 흐름이랑 비슷한데 그때도요 뭐 하위 라운드부터 결승까지 빌드 진짜 막 진짜 도라에몽이었어. 주머니 막 있는 것도 없는 것도 다 털어서 막 썼어요. 트리플 보러 들어가는데 어 여기 해병자가 좀 적긴 하거든. 뭔가 211이라고 하기에는. 근데 맹독중지 바로 올라갔어. 이거 211 생각하나 본데. 근데 211 치고 해병이 적었어. 근데 해병이 다른 데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눠서 대군주의 모든 경로를 틀어막으려고 했다 로 생각을 하면 박수는 안 좋고요. 그래도 저글링이 트리플 받네요. 바로 일꾼 더 찍고요. 그렇죠. 보자마자 일꾼 번식지 더 찍었습니다. 근데 기갑병. 근데 맹독충 눈지를 미리 지어놨기 때문에 지금 기갑병은 오히려 이제 박수한테는 호재긴 합니다. 근데 호재라도 그 호재를 안 믿을 때 오 미리 만드면 이제 호재죠 완전. 이 기갑병은 가면은 게임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그가 못 지는 게임이 됩니다. 아까 1세트의 반대 양상이 될 수 있거든요. 맹독충 미리 만들어놨어요. 기갑병 러시가 근데 보면 기분 좋을 거예요 지금. 아싸 미리 만들어놨는데 더 만들고 일꾼 찍으면서 막아도 될 것 같거든요. 맹독 좀 봤는데요 김도. 그래도 상계하면서 싸워주는 컨트롤 좋습니다. 오 아니 점막인데 왜 이렇게 뭔가 김도의 병력들이 더 빠르죠? 자국제를 두 번 먹었나? 돈 먹는다고 더 빨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아, 적절하게 싸우고 뒤로 빠졌습니다. 또 박소 11시 가져가주면서 뮤탈리스크 먼저 준비하고요. 업그레이드는 나중에 준비합니다. 수혈 넣어주면서 점막도 지키려고 하는 박소의 움직임. 어 저걸링 돌리는 거 봤어요. 김도기 병력들 미리 마중 나가 줬고요. 박소도 이제 이렇게 해병 다음에 기갑병 모아서 오는 러쉬를 봤기 때문에 테란의 업그레이드가 본인에 비해서 그렇게 빠르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둥지 탑은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느리거든요. 그래서 테란이 무조건 일일 없이 많이 앞서 나가는데 지금이면 한 절반 정도 타이밍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여왕저걸링 맹독충 잘 싸워주고 있고요. 어, 영 두기가 왜 제대로 겁 없나요? 어, 왜 간 거지? 저는 멀티 계속 쭉쭉 지어주고요. 뮤탈리스크를 현재까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박소가 몰래 잘 접근해서 일꾼만 털어주면은 저거 쪽으로 분위기가 확 기웁니다. 뮤탈 갑니다. 이거 테란 모르면 난리 날 수 있어요. 난리 날 수 있습니다. 어, 뭐야? 저 우리 손 뭐야? 오. 바로 포탑 짓고요. 이러면은 김덕 이제 충분히 괜찮죠. 땅거미 지뢰로 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체 자체도 지금 뮤링링 상대로 좋고 거기다가 이제 멀티 타이밍도 쭉쭉 잘 가고 있고 유탄한테 피해 안 보게끔 지금 방어타워 건설 잘하고 있고요. 박수의 테란전의 저력을 보여줘야 되는 게임이죠. 지금 흐름상 테란이 지금 모든 면에서 잘 풀어나오고 있거든요. 뮤링링 다음에 가시지요 박수. 감지탑 점사 뮤탈 하나 잡혔고요. 1대1 교환. 일단 뮤탈리스크가 떴기 때문에 김도욱도 이제 압박을 못했던 거죠. 왜냐면 뮤탈은 빈집을 털면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김도욱의 병력들을 이제 각격화 시켜드릴 수 있는 굉장히 기동성이 좋은 유닛이기 때문에 김도욱도 이제 계속 움츠러들은 상태예요. 근데 김도욱이 이제는 방어타워 많이 건설해놨고 사령부도 막 지어주고 있기 때문에 갑니다. 요 타이밍만 잘 넘기면 이제 가식 쭉 뜨는 건 확정이고 그러면 이제 저거 쪽으로 다시 턴이 넘어갈 수 있거든요. 김도욱의 정면 압박 자리 잘 잡고 있고요. 박수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덮치는 척 계속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시간을 벌어주고 있습니다. 뽀잉빵 감시군주가 있었는데 박수 그렇죠.
맹독주 더 만들어주면서 일부의 병력들 점막 밟은 테란의 병력들을 잡아줍니다. 오 이렇게 싸운 거 맞나요? 어 맹독주는 좀 많이 싸우고요. 김동 이득 봤습니다. 이러면 조금 더 올라가도 되겠죠? 자, 김독도 무리는 하지 않고요. 계속 안정적으로 풀어나갑니다. 땅굴벌레 갑자기 두덩 뚫으면서요. 이거 MV인카님 이결구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한 번에 테란 본진 장악하겠다. 박수. 땅굴벌레 다시 뚫어주고요. 가시죠. 나왔습니다. 어어 박수. 야 지금 점막 위에 맹독충 많이 놔뒀거든요. 이거 막아낼 수 있어요. 와 아직까지 김독의 병력들이 남아있긴 한데 결국엔 막히는 병력들이고 테란의 본진은 지금 인프라 시설 방해받고 있거든요. 땅거미 제일 대박 낼 수 있나 못 냈고요. 테란 난리 났습니다. 군수공장 다 마비됐고요. 지금 본진 쪽으로 앞마당으로도 왔습니다. 얘들아 미안해님 1개월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맹독충 굴립니다. 근데 박수 지금 맹독충 땅거미질 좀 많이 잡힌 것 같긴 하거든요. 하지만 테란도 해병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쉽게 내려올 수는 없는 상황. 저글링들이 계속 일꾼을 때려주고 있습니다. 해병밖에 없어요. 땅거미질 하나. 오 박수. 오 김독이 탄탄하게 센터로 압박하면서 연기를 풀어나갔었는데 지금 땅굴벌레 한 방으로 완전 분위기 전환했고요. 대단한 게 테란이 압박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땅굴벌레를 한 번에 뚫어가지고 러쉬 타이밍과 맞물리게 저글링도 빈집으로 넣고 그러니까 세 방향에서 전투가 일어났어요. 테란의 본진 그리고 테란의 다른 기지들 저글링 빈집 세 번째는 테란의 압박 병력들 3방향에서 전투가 일어나다 보니까 박소의 그런 전술이 굉장히 빛났던 그런 플레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박소가 결국엔 테란의 본진을 완전히 날리지 못했고 김독이 버틴 데 성공을 했단 말이죠. 김독도 센터 멀티를 먹었고 아직까지 쐐기를 박은 게 아닙니다. 충분히 김독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테란의 인구수가 앞섰는데 왜 충분이라고 말씀하시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조합이 유령이 아니에요. 지금 해병 불곰이라 가지고 가시지옥이 쌓이면 쌓일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쌓이기 전에 공격을 가는 박소 유령이 아니거든요. 지금 해병 불곰이라서 가시지옥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얘네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 이렇게 따로 싸우는 건 안 좋죠? 오 박소가 좀 무리하는데요. 4료선 드랍 가지 못했고 4료선 받기 때문에 그냥 맹독좀 들이받습니다. 행성요새 근처에 병력이 많이 없을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달려들었는데 그러면 4료선이 자신의 본진을 때릴 수 있거든요. 멀티라든지. 그렇죠. 오 그래도 박소는 같이 털자. 일꾼 많이 잡고요. 오 그럼 김독도 가죠. 오케이 오케이 나도 간다. 박소 막아낼 수 있나요? 김독의 해병불곰. 근데 양쪽으로 오면 결국에 막죠. 아 박소가 또 이득 거뒀는데요. 돈이 없어서 늘린 우주공항을 다 돌릴 수도 없고 박소의 저그 대 테란전 유링링 이후의 가시지옥 요건 또 재밌네요. 처음 나온 체제는 아닙니다만은 오 박소 여기서 또 자원체지 방해도 하고요. 정말 재밌는 저태전 승자를 보려면은 다음 세트까지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여기 실수 치명적인 실수 가시지옥 한 4기 정도 잡혔어요. 하지만 가시죠. 두 기는 아직 남아있고요. 아 이게 해병 불곰이다 보니까 지금 조합된 저그 병력 상대로 싸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조합을 더 안 하나요 하실 수 있는데 박소가 계속 피를 주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병 불곰만 찍어서 일단 인구수 채운 다음에 이제 소모전을 하려고 했던 건데 역시 정신 차려가지고 저그가 제대로만 싸우면은 이 해병 불곰한테는 질 수가 없어요. 뒤늦게 유령사관학교를 올렸는데 아 여기서 땅굴벌레 막 두둥씩 뚫고 하니까 뭐 워필드 장군마냥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가시죠. 또 나왔구요. 박소 1세트도 김독이 정말 잘해서 압도를 했는데 뭔가 박소가 빛이 나는 게임이었거든요. 김독의 미친 견제에 지긴 졌지만 그거를 침착하게 버텨내면서 어떻게 200대 200 교전을 간게 참 대단하다라는 시청자분들의 얘기도 많았고 저도 그렇게 봤는데 이번 경기도 김독이 200 잘 채우고 압박을 잘했단 말이죠. 근데 본인의 흐름을 끌고 왔습니다. 김도 이번 경기 많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다음 세트를 이제 슬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구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아, 히드라 하나 깨알 같은 이런 집중력. 저런 거 너무 좋네요. 가시지역 저거리 맹독준 조합 좋습니다. 이거 해병 불금으로 어떻게 이기면, 아, 살무사까지는 반칙이죠, 이거. 박수, 아무리 첫 번째 세트에서 그렇게 당했어도 이거 마법 유닛까지 쓰는 거든. 아, 1세트에 앙금이 남아있다라고 봐야겠는데요. 완벽한 플레이 보여준다. 그럼 땅골 벌레 본진도 뚫고 이거. 야, 이건 또 님들. 이거 게임 잘하고 싶은 사람이 이 경기를 보세요. 미쳤네, 지지.